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햇살이 굉장히 좋은데요. 밖에 거리대 온도를 봤더니요,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어제 그제는 그 새벽에도 굉장히 쌀쌀했거든요. 그리고 온도 자체도 좀 달랐어요. 그래서 두툼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밖에 봤더니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옷을 입으시고 이동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봄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새소리도 이제 맑게 이렇게 들리고 좋습니다. 아주 청아한 새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어떤 새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새인데 저기 새소리가 예쁘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 말간 지난번에 분갈이 했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한 달여 동안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더니 아이가 활짝, 뿌리 활짝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꽃대도 올리고 정말 말간 이름답게 굉장히 청아하고 예쁜데요. 이렇게 맑고 투명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요 말간은 이제 한창 유행할 때 데려오지 못했는데 이제 농원에 가서 한번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쁘고 뿌리 활짝 잘했습니다. 뿌리 상태가 워낙 좋아서 겨울 분갈이 했는데도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요그 말미에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벌써 2년도 지났는데 제가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서 이제 아이들 조금씩 가까운 곳에 농원에서 이제 그냥 놀러 갔다가 봄에 아이들 한두 개 데려와서 한 30여 개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토분에 심어서. 그 영상 보면 정말, 아유, 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투도 그렇고 어색하고, 왜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겠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예, 자연스럽지 않고, 정말 부자연스럽고, 예, 아주 그냥 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3일에 4일에 한 번씩 또 올리고,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유튜버님들께서 응원도 해주셨어요. 뭐 분갈이라도 좀 해서 올려라. 자주 올리면 좀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말이 빠르면 또 말이 빠르다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 제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그 유튜버님들께서는 그 하시는 거 보면 다육이를 키우다가 정말 예쁘게 키워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유튜버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께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벤트 한번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저쪽으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구독자분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은요, 일요일까지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에 한해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유 있게 서서히 해서 이제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토일 이렇게 4일 정도 여유를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소하지만 또 같이 나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7분께 제가 좀 골라왔습니다. 좀 건강하고 좀 크고 튼튼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화분이 큰 아이들이 농원에서 오면 굉장히 건강하고 심어 놓으면 또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골라서 왔는데 예, 이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이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 승하다육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몇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제가 키울 아이는 나중에 언박싱을 좀 하고 이 아이들 7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로즈간의 레드라고 합니다. 저는 키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버튼은 제가 키우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아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건강합니다. 통통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입장이, 잎이 건강하면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애플파이라고 합니다. 삼두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도 키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제 거는 빼놓고 또 이렇게 두 아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애플파이. 여기도 삼두군생이네요. 이 아이도 달궈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긴 합니다. 이 아이도. 예, 애플파이라는 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가 건강합니다. 색감도 예쁘고 또 겨울에도 굉장히 다부지고요. 여름에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라서 제가 키워봐서 이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봤고요. 제가 그리고 요 아이는 처음 봅니다. 여기는 워터 릴리라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좀 저렴했어요. 이 아이들보다 앞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래서 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총 7분께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예전에는 한번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추첨할 때 이벤트에 참여 이런 문구가 없으면 다른 분한테 양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게 일이 돼서, 복잡하게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한 2, 3일 정도 집안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베란다로 많이 못 뺐거든요. 거리대로 못뺀 거죠. 거리대로 못 빼고 가만히 보니까 도리어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요. 여기 아이들 그냥 이렇게 놔두고 햇빛 적응을 시키면 되는 것 같고, 도리어 이제 작년에도 햇빛에 많이 못 나갔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베란다 밖으로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대에 일부러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옷자락이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햇빛 적응된 아이들 위주로 밖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에 이제 들었다 놨다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로 햇빛을 좀 보게끔 해주고, 이제 완연한 봄이 한 3월 정도 초가 되면 이제 아이들 자리 배치를 완벽하게 해서 거리대 자리도 좀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화면에 담으면 예쁜 게요 살로거든요. 살로가 참 예쁘긴 하죠, 여러분. 살로 맞나요? 예, 이 아이는 살로입니다, 여러분. 붉은빛이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가요, 거실에서 보면, 한참 보면, 빨갛습니다. 이 다육들이 해가 넘어가고 밤에 보면 더 빛이 더 예쁘죠. 형광등 불빛으로 보면 더 예쁜데, 또 화면 이걸 영상을 담으면 또 그렇게 예쁘게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레드 환타지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붉은빛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골드망고는요, 지난번보다는 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참 키우기 편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리고 여기 라우토 보실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분갈이 하고 작년에 밭물이 왔었는데 아이들 다시 이제 화분을 꽉 메워서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얘처럼 요 아이, 요 멀로처럼요. 그런 빛감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아요, 색감도.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하고 교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우터비.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 색감이 이 멀로하고 똑같아요. 지금 분도 있고 백분 있고. 그래서 요 아이 비를 작년에 좀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비는 쥐약입니다, 이 아이. 그래서 알맞은 습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리고 여기 볼까요? 릴리시나 금. 여기 막 헐크처럼 생겼는데 귀여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흙을 좀더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 봄에 할 일이요. 중간중간에 흙이 모자라면 또흙 채워주는 일도 또 해야 되는 게 요즘 이제 봄맞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흙이 어젯밤에 왔습니다. 배달이 이제 두 곳에서 시켰더니 한 곳은 바로 그 다음날 왔는데 또 나머지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분갈이를 좀 이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라베스크도 색감을 많이 올렸는데요. 여기 좀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생장이 좀 부근해. 예, 굉장히 싱그러워졌습니다. 물을 지금 2회맥을 줬더니 아이가 반질반질해졌습니다. 맨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퍼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바로 분갈이 안 해주면 이런 상태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여러분. 매직젠 골드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여기 그 못난이었던 아이거든요. 디케인 이런 아이들 화상일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금 굉장히 좀 23도까지 올라갔는데 안에서 햇빛 적응을 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누다 금도 이렇게 내보내 봤고요. 좀 아이들 못난이었던 아이들 좀 위주로 이렇게 햇빛 적응을 좀 시켜보려고 내놔 봤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도 햇빛 적응을 좀 해야 저 안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 예쁘게 좀 얼굴값을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봤습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이제 또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드라큘라가 엄청 지금 얼굴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햇살이 좋아서 물 줬거든요, 이 아이들. 근데 햇살이 좀 들어가면 또 아이들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햇살이 들어가면 들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분 속에 젖어 있으면 아이들 또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우처라가 좀안 좋거든요. 저번에 물 주고 밖으로 뺐었더니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갈이 해놨는데. 예,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